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요한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사람들이 왜 그를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로 대조할 때에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믿음은 단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러한 것들이 참된 또 믿음임을 말씀을 하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을 씁니다. 단지 표적을 보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그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영생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렇듯 믿음은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에 걸쳐서 98회나 나오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또한 나타내고 있죠. 또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98여에 나왔다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17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11번이 예수님의 기적을 표현을 하는데 표적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것이 첫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쓰는데 20장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쓰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은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로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은 표적 믿음에 대한 해설로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사람들을 예수께 나아가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23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에서 보면 23절에 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많은 사람을 예수께 나아오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였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때론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드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확증은 할 수 없었음을 또한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도리어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요한은 20장까지 내용을 표적이라는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가리킨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어떻게 증언하는지, 그 증언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어서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믿음의 서신서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20장 하반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서신을 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생명의 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 4장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 그리고 6장에서는 영혼이 줄이지 않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 10장에서는 한 목자가 생명을 버림으로써 주시는 생명이다, 11장에서는 죽어도 사는 부활이다 라고 영생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과 표적 행위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하시는 말씀과 행위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증명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도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예수 이퀄은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요약해서 예수 이퀄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각기 그것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을 앞에서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온전히 알게 됐고 그 뜻을 이해했고 믿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성전 정화 기사를 자신의 복음서 서두에 두었습니다. 성전 정화 기사를 하나의 혼인잔치 기사와 함께 예수님 사역을 요약적으로 두 사건을 서두에 두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에 이르는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한 것처럼. 그러나 2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4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리고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믿었으나 예수님은 단순히 표적을 보고 믿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는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아니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자체에 대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표적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은 그것으로 영생을 얻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인간의 능력,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이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은 이처럼 영생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표적 행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에만 의지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인간은
그러한 것을 예수님은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향한 그런 믿음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알게 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이 장에서 본 하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성화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더 귀를 기울여야 함을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또한 온전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까지는 요한은 글을 쓰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썼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를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쓰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볼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심을 또한 알게 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새 성전이 되심을 보여준다고도 앞에서도 또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장에 기록된 두 사건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새 성전이고 그분이 하신 일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처럼 그를 믿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을 되게 하시는 생명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과 생명 살리기에 전념해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 있고 교회가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과제임을 또한 알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활 신앙이 아니고는 온전한 믿음이 아님을 또한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따라서 교회와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빛된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7번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삼공동체 성락선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기도하며 은혜 충만하게 받게 하소서. 대신방하는 각 교구 성도님들과 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봉헌에 올린 VIP 전도 대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오늘까지 있는 권사회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체험과 은혜를 모두 받게 하소서. 그리고 월요일부터 있는 꿈새 사순절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또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지는 남북관계, 동북아의 긴장관계가 완화되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아뢰신 후에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계신 것 같습니다.
Thank you.